네, 시작할게요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페이지에 있는 수자원 및 물의 특성 파트를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자원이나 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정리로 먼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먼저 할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제목은 이제 수자원과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, 우리는 수질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의 특성이라고 쓰고, 첫 번째로 몇 가지만 특성을 알아볼게요.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극성용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물, 극성인 물질들은 보통 다른 뭐 溶질 같은 것들, 소금이나 설탕이나 아니면 다른 시약 같은 것들을 잘 녹이는 우수한 용매로 사용이 되죠. 그래서 극성용미다, 극성을 가지고 있다, 보통 쌍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어 있나요?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이 있는 물과 비극성의 물질, 대표적으로 기름 같은 것들은 잘 섞이지 않죠. 그래서 극성이다, 그다음에 비극성 물질과는 잘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. 그래서 약품 같은 것들, 이 극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수처리를 할때뭐 응집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녹일 수 있고, 아니면은 수처리를 할때뭐 시약 같은 것들을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우수한 용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. 두 번째로는 이 물이라는 것은 결합력이 화학적으로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보통 우리가 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다 아시겠지만, 물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요,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, 융해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, 그다음에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뭐 여타 물을 제외한 다른 용액에 비해서 그런 값들이 다큰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열도 크고, 그다음에 융해열도 크고, 그다음에 기화열, 일명 증발열이라고도 하는데, 기화열도 크고, 그리고 다른 물질에 비해서 표면장력도 큰 편이에요.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도 크고, 융해열도 크고, 기화열도 크고, 뭐 이런 편들을 가지고 있는데, 우리가 보통 이런 비열도 크고, 융해열도 크고, 기화열, 표면장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른 물질과는 비교를 했을 때 얘네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잖아요. 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. 이런 특징들이 무슨 결합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수소결합 때문에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수소결합의 특징으로 이런 값들이 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,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체 내 체온 조절이 가능해요. 그래서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써놓으시면은,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, 생물체의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융해열이 크다라는 것은 결빙을 방지할 수 있다, 뭐 이렇게 쓸게요.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. 그 다음에 표면장력이 크다라는 의미는, 식물 자체 우리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에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. 이 중에서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, 비열은 많이 들어보셨죠? 물의 비열 얼마예요? 1g/dc 맞아요? 어떤 물